마을법문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했습니다. 바울은 종말과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앞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게 되고 넘어지고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자는 환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란 가운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에 관해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종말의 때인지 뭘 대비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자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삶을 마치게 된다 해도 당황하지 않고 맞이하게 됩니다. 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4절 5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낮에 속한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혼미함과 어둠에 빠진 자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취하지 않고 힘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했습니다. 세상에는 혼미함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언제 이 혼미함이 시작됐습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 타락했을 때 어둠이 오고 혼미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영적 소경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혼미함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라 했습니다. 이 혼미함과 영적 허감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런 혼미함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를 가르쳐서 영적 맹인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혼미함이 와가지고는 바른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후에도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미함이 있는 자들을 상대해서 말씀 전하니까 못 깨달으니까 여러 말씀으로 일깨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옆에 계시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됐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게 하는 그게 혼미함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혼미함을 우리가 어떻게 벌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혼미함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조명으로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일 때에 혼미함이 떠나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혼미함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게 되면은 비로소 성경 말씀도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이론이 아니고 사실이 되어질 때에 내게 있는 혼미함이 벗겨집니다. 그리고는 바른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죽음을 이기고 실제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없는 것에서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기준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젊었을 때 자식을 낳게 하지 않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생산 능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을 때에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때에 자식을 낳는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같은 내 몸에서 내가 아들을 낳았구나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그야말로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체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99세 때에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에 죽은 자 같은 노인의 몸이 된 그 아브라함에게서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즉 죽은 자 같은 몸이 되어버린 그 몸에서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죽음 같은 내 몸에서 생명이 나왔다, 죽은 자에게서 생명을 낼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했던 겁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늘 찬송을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즉시 시행을 했습니다. 왜 즉시 시행할 수 있었느냐, 경험을 했으니까. 죽은 같은 내 몸에서 저 아들 이삭이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한다, 바치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또 살려낼 수 있다,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왜? 경험을 했으니까, 체험을 했으니까 믿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내가 이삭을 죽여서 바친다 해도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이다. 왜? 죽은 자 같은 몸에서도 저 아들이 나왔는데 설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친다 해도 못 살리겠느냐? 능히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아브라함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이 생겼을 때에 완전한 믿음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믿음이 생기니까 완전한 순종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체험하지 않으면 완전한 믿음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완전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부활 신앙을 갔을 때 완전한 믿음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완전한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부활 신앙을 확인했을 때 완전한 믿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했습니다. 누가? 사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반 정도 믿고 대강 적당히 믿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고 잡혀가니까 다 그냥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지요. 배신해 버렸습니다. 믿음이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을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도망은 안 갑니다. 아마 죽어도 좋다,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다,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은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혼묘의 믿음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막 그냥 허지부지하고 이게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사람이 이상하고 그런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혼미함으로 우리가 계속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부활을 붙잡지 못하도록 자꾸 가리고 막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누리고 사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부착했을 때 마귀는 벌벌 떠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신앙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음도 겁나지 않는 이런 믿음이 되면은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무장했던 사도들은 초대교회 당시 어떤 권력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했지만은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교하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완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대에 속한 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는 나대에 속하여서니 했습니다. 바울은 나대에 속한 자들의 합당한 삶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방의 투구를 써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혼미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무장의 기본이 정신입니다. 그래서 8절에 정신을 차리고 했지요.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내포면이라는 헬라어의 말인데 원형 동사는 내포라는 말입니다. 즉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심령이 고요하고 침착하게 냉정을 유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야 자기 책임과 자기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신을 차린 것에서 먼저 할 일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무장이 필요한 겁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혼미하게 만들어서 바른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흉배는 방탕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방탕조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8절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 했지요. 우리의 영을 보호하려면 믿음과 사랑의 방탕조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왜 믿음과 사랑의 영적 방탕조끼를 입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것이 믿음의 방탕조끼와 같은 것이란 겁니다. 안 맡기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상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신자들은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지키서 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전부 대신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나를 지키는 무장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적인 영역을 보여줍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이고 외적인 영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내 안과 바깥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삶 전 영역을 통해서 공격해오는 사단의 안팎으로 오는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에베소 6장 23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심령으로 안에서 오는 공격을 막아주고 사랑으로 바깥으로 오는 그런 위협으로부터 막아주고 그러니 온전한 평안이 되는 것이죠. 그런 평안이 있기를 기원했던 겁니다. 영적 투구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8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져 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투구를 구원의 소망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사단과의 전쟁에서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안팎으로 막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바깥도 지키고 다 지키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되면은 이제는 장사가 없는 거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어도 지탱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지구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소망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있을 영원한 구원의 소망의 닻을 주님께 고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참고 기다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대 속한 자로서 잠에서 깨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무장을 하면은 세상을 이기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가라 했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세우신다 했는데 여기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디토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예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신 목적은 죄에 대한 진노하심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진노가 와서 어마어마한 멸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 를 건지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구절에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받게 한다 했는데 받게 한다 이 말은 보존하고 소유하고 획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구원을 획득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획득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에 찌든 영혼이 거룩하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죄의 종으로부터도 해방이 됩니다. 즉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형벌로부터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형벌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 노출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의 끝은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대에 속한 자로서 마땅히 우리의 심령의 믿음으로 혼미함으로부터 지키고 또 사랑으로 밖으로부터 오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